제가 안경 쓰면 너무 범생이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이것도 그런가요? 뒤에서 저희 그 회사 스태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맛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황민현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마이 에센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평소에 그냥 주머니에 필요한 것들만 넣어 다니는 편인데 그래도 마이 에센셜을 위해서 가장 최근에 제가 런던 출장을 갔다 왔는데 그때 챙겨갔던 가방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네, 먼저 이거 뭐라고 하죠? 보스턴 백이라고 할까요? 패딩 재질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에 들어갈 내용물들이 조금 안전하게 잘 지켜지는 느낌? 향수 같은 것도 저는 챙겨 다니니까 뭐 그런 것들이 깨지지 않고 잘 보관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이번 런던 출장 때도 챙겨갔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갑인데요. 실은 제가 지갑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이번에 왜 지갑을 가져왔냐면 이번에 런던 출장을 가서 제가 좋아하는 팔라스 쇼핑을 갔는데 학창 시절을 추억하게끔 하는 디자인의 지갑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찍찍이로 되어 있고요. 열면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는 카드가 다 숨겨져 있어서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네. 2만 원 있고요. 쇼핑을 좀 많이 하고 싶었는데 그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여행지에 갔을 때 그 여행지에서의 설렘에 벅차올라서 굳이 안 쓸 것 같은데 사고 이렇게 할까봐 서울에 가서도 쓸 것 같다 싶은 것만 샀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별로 못 샀어요. 좀 아쉽기도 한데 실용적인 쇼핑을 한 것 같아서 저는 만족한 출장이었습니다. 아, 이거는 정말 어딜 가든 챙겨 다니는 건데 분신가도 같은 그 손톱깎이입니다. 손톱이 자라면 하얀 색깔이 보이잖아요. 그걸 못 참아요. 어릴 때는 이 하얀색 나는 걸 못 참아서 손톱을 물어뜯었었어요. 근데 이제 어른이 되니까 그거 되게 보기 싫잖아요. 그런 습관이 있는 게. 그래서 열심히 고쳤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손톱깎이를 정말 해외 출장을 가든 드라마 때문에 지방을 가든 챙겨 다니는 것 같고 여기서 연결해서 이거는 이제 여기 손톱에 바르는 영양제 그리고 여기 손톱 주변에 큐티클 제거해주는 그런 오일인데 이걸로 하고 이걸 바르면 깔끔해 보이는 손을 유지할 수 있는 최애 아이템들입니다. 이건 쿠팡에서 샀고요. 집에도 두고 여행 가방에도 두고 이렇게 그냥 슥슥 방송도 하고 뭐 팬들을 만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손을 저는 좀 중요하게 생각해서 강추. 심지어 향도 괜찮아요. 좀 행동이 좀 이상해 보일 수 있는데 저자극 바디로션 향? 그런 느낌. 이 향수를 가져온 이유는 최근에 꽂혀서 챙겨왔습니다. 시우 트루동이라는 향수 브랜드의 메디라는 향수인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 향이 시트러스 향이어서 향수를 뿌리고 시간이 지나면 달달한 향이 올라와요. 그런 시트러스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 추천드리고 옛날에 제가 한번 향수를 조금 효율적으로 뿌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이 코오롱 샤워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을 샤워하는 건데 이 향수에 몸을 맡기는 거죠. 그럼 오히려 훨씬 향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도 뿌리긴 하지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코오롱 샤워를 합니다. 벌써 끝나가는 것 같은 이 기분은 뭐지? 아, 카메라입니다. 다음은 리코라는 브랜드의 카메라고 GR3X 제품인데 이거는 제가 직접 구매를 한 거고요. 제가 원래 후지필름이라는 브랜드 제품을 좋아해서 많이 쓰다가 이 주변에서 이 카메라를 쓰는 분들이 몇 명 계셔서 이제 옆에서 좀 보니까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카메라 가방도 필요 없고 그런 휴대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고 또 이거에 대한 에피소드가 있다면 이게 인기가 많아서 온라인으로 구매를 해야 되는데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항상 입고가 되면 품절이 빨리 돼요. 그래서 못 구하다가 당근마켓으로 샀습니다. 직거래했어요. 이번 런던 출장 때도 챙겨가서 틈틈이 사진 많이 찍고 예쁜 사진도 많이 네, 건졌던 것 같아요. 되게 귀엽게 생겼어요. 이 컴팩트 카메라다 보니까 렌즈 교환도 필요 없고 그리고 여기 안에도
필름 시뮬레이션이 있어서 좀 감성적인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추천드리는데, 찍은 거 한 장 보여드리면, 산책 갔다가 찍은 건데, 어디 갔지? 찾았어요. 여기 강에 오리 두 마리가 있는 사진인데, 이게 원래는 이렇게 어둡지 않아요. 근데 저는 어둡게 해서 찍는 걸 좋아해서 이렇게 찍었고, 또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기 밑에 보면, 화면에 보면 막 초록색깔로 액정이 약간 그 초록색깔 이상하게 생겼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면, 제가 토트넘 경기를 보러 갔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어요. 제가 이거를 그때 패딩 주머니에 넣어놨는데 우와! 막 진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현장에서 대박이다 하고 앉았는데 옆에 의자 사이에 낀 거예요, 카메라가. 그래서 힘으로 뺐더니 여기가 액정이 약간 나갔어요, 안에서. 그래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럼 방금 토트넘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어서 이거는 손흥민 선수께 받은 사인 유니폼인데요. 약간 TMI인데 저 헤어 원장님께서 손흥민 선수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탁드려가지고 사인을 받았어요. 또 제 존재를 아신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했고, 프리미어리그 직관하는 게 저의 버킷리스트였는데 너무 운 좋게도 쉬는 날 딱 경기가 있었고, 또 감사하게도 티켓을 구할 수 있게 돼가지고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TMI인데 토트넘이란 팀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기 위해서 제가 출국 전에 피파 온라인 게임 팀을 토트넘으로 바꾸고 왔어요. 원래 맨시티였는데 토트넘으로 바꿨더니 훨씬 더 이게 뭔가 애정이 생기고 더 기쁘고 뭔가 행복이 배가 됐던, 네, 그런 기억입니다. 이거는 안 입고 보관용으로 잘 간직할 생각입니다. 다음은 립밤이에요. 제가 뭐 그 앰버서더라서 그런 건 아닌데 진짜 하게 되고 알게 된 제품이에요. 선물을 받아서 써봤더니 너무 좋고 꿀향이 나거든요. 제가 습관 중에 약간 혀로 입술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그 습관이 있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쓰게 되고 비행기에서도 좀 자주 썼던 것 같아요. 이번 출장 때 촉촉해서 그리고 맛있어서. 젠틀몬스터랑 마르지엘라 안경인데 자주 이렇게 쓰는 편은 아닌데 뭔가 이번 런던과 안경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챙겨갔어요. 또 안경을 잘 안 쓰는 이유가 제가 얼굴형이 어떠한 안경을 써도 잘 어울리는 그런 얼굴형은 아니어서 잘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런던에서 이거 좀 쓰고 다니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진도 찍어 올리고 그랬습니다. 네. 제가 안경 쓰면 너무 범생이 같다는 말을 많이 들어서 그래서 안 썼는데 이것도 그런가요? 뒤에서 저희 그 회사 스태프들은 고개를 끄덕끄덕 합니다. 끝인가요? 끝이네요. 좀 많이 챙겨오고 싶었는데 이것도 정말 생각하고 생각해서 챙겨온 물건이고요. 진짜로 평소에 많이 쓰는 물건들이고 이 유니폼은 자랑하고 싶어서 챙겨왔습니다. 제가 런던에서 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내일이 제가 컴백 날이어서 식단을 열심히 하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오기 전 호텔에서 런던의 히드로 공항 가는 차에서 닭가슴살을 시켰어요. 닭가슴살이랑 닭가슴살 소세지랑 닭가슴살 쉐이크가 있는데 그걸 주문하고, 제가 한 가지 종류만 오래 못 먹는 타입이어서 그저께도 닭가슴살 스테이크 데리야끼 맛 시켰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요. 2월 27일날 발매되는 저의 첫 번째 솔로 앨범 Truth or Lie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GQ와 함께한 디지털 화보도 너무 멋있게 잘 찍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의 마이 에센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